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부터 이제 원가 계산입니다. 원가 회계. 교재는 그 456쪽이죠. 원가 계산 부분입니다. 원가 계산을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원가 계산입니다.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이제, 요걸 만들었습니다. 그죠? 요 만들었을 때 원가 얼마 들어갔나 이거죠. 첫째 뭐 들어갈까요? 제로비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원가 하는 것은 제로비. 그죠? 그 다음, 임금이 돼가지고, 그죠? 기술자가 또, 만들어야 되니까, 그 노무비라 해라, 노무비. 예, 노무비. 예, 그리고 기타, 이제 말하면,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 뭐, 그죠? 집세. 이런 걸 우리가 경비라 하거든요. 제조경비. 그냥 경비 해도 되고, 제조경비. 제로비, 노비. 요걸 이제 원가를 구성하는 3요소라 이랍니다. 원가의 3요소다. 제로비, 노무비, 경비. 아시겠죠? 제로비, 노무비, 경비다. 노무비는 월급을 말합니다. 월급에 여러 가지 있죠. 그죠? 급여, 뭐, 임금. 급여, 임금. 이런 걸 갖다 그냥 편하게 아세요. 급여 하면은 이제 사무실 근로자, 쉽게 말하면 옛날에 화이트 칼라라 하면 이런 말 썼죠, 그죠? 블루 칼라, 현장 근로자는 이제 임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급여, 뭐, 임금. 경비하는 거는 이제 제조 경비. 예, 비용을 말하죠. 우리 제목에서 비용 같은 거, 경비. 여러 가지, 뭐, 수도료, 전기료 이런 거, 경비, 비용을 말한다. 이런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제로비, 노무비, 경비. 그럼 만약에 제로비가, 그죠? 여기 만약에 100원 들어갔다. 노무비가 50원 들어갔다. 경비가 손에 들어갔다. 그러면 원가 얼마죠? 제조 원가. 그거는 180원 들어갔잖아. 그죠? 원가 180원이다.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 제로비, 노무비, 경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제로비를 우리가 직접 제로비, 간접 제로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직접 경비, 간접 경비 이렇게 알겠죠? 자, 따라할까요? 시작. 직접 제로비, 간접 제로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직접 경비, 간접비 이렇게 묻는 우리 그죠? 직접 제로비. 여기서 이렇게 간접 제로비, 이거는 또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직접 경비, 간접 경비. 이해하시겠죠? 그죠? 여기 구분한다. 그럼 직접 제로비, 간접 제로비. 제로비를 우리가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할 때는 어떤 책상이라면 직접이 뭘까요? 나무. 알겠죠? 아, 나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간접 제로비 하면은 뭐, 여기 나사 같은 거 등등. 예. 그 노무비에서 직접 노무비 뭘까요? 그죠?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 현장 근로자. 그 간접 노무비는 뭘까요? 그렇죠. 사무실 근로자. 그 직접 경비는 뭘까요? 경비는 대부분이 간접 경비입니다. 그 직접 경비를 하는 거는 이제 어떤 특허권 사용료라든가 어떤 설계료 같은 거, 외주 공비, 보통 한 3개 정도 들어줘요. 어떤 이런 제품을 갖다 외부에 주문해다 외주 가공비라든가 요런 제품에 대한 특허권 사용료 또 요런 제품에 대한 설계료 같은 거 이걸 갖다가 외주에 아마 그죠 내가 위탁했다면은 그런 직접 들어간 거잖아 그 직접 경비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간접입니다 대부분 다 앞으로 나오면 대부분 다 이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직접 제로비 그죠 요걸 다시 구분하면은 직접 제로비 간접 제로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있잖아, 그죠? 그 여기 있는 간접 제로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를 묶어서 제조 간접비다. 이렇게 말해버리죠. 물론, 이제, 이것도 해도 얼마 나와야 되죠? 당연히 180 나와야 되겠죠, 그죠? 결국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죠? 자, 요거 4개. 우리가
제로비 노비기 여기 제조 원가의 3요소라 하고,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이걸 많이 사용해요. 이게 정말 요걸 좀 암기하세요. 뭐 암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자, 읽어 시작. 직접 제로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이거 제조 간접비라는 거는 간접 제로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를 묶었다. 그죠? 한번 더 시작. 직접 제로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알겠죠? 이렇게. 원가는 요래 구분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자, 원가 계산을 보면은, 원가 계산하는 거는 개별 원가 계산이 있고, 크게 종합원가 계산이 두 개로 구분합니다. 개별과 종합. 개별하는 거는 말도 그대로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주문 생산이라 이런 표현 하거든요. 주문 생산이다. 이런 하나 주문받아가 생산해준다. 개별적으로. 이거는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생산해야죠. 예. 우리가 요거는 말하면은, 옷을 말하면은 맞춤복이다, 그죠? 맞춤복이고, 요거 우리가 기성복이다, 보시면 되죠. 과거에는 양복점에 가면 우리가 옷을 양복을 맞추면 처음 양복점에 가서 맞춰야죠, 그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뭐죠?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서 하나 그냥 내 입어보고 맞는 거 그냥 사잖아, 그죠? 사이즈별로 나오니까. 여기 많죠, 요즘은, 그죠? 기성복. 그래서 종합, 원가 계산과 개별이 있는데, 크게 구분하면, 이거는 말하자면은, 예를 제가 들어드는 거고, 개별하면은 큰 겁니다. 선박 제조라든가, 건축업, 건설업, 이런 거. 이건 일반적으로 이제 소량, 대량 생산하는 거죠. 대부분 여기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개별과 종합의 차이점은, 개별하면은 요, 주문받아가 요 시점부터, 완성되는 시점까지 여기에 들어간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다 더하면 되잖아, 그죠? 요게 원가 계산 되겠죠. 시작부터 해서 끝날 때까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다 합치면 되잖아, 그죠? 그럼 종합은 이걸 계속 생산하니까, 계속 하니까 계속 생산하는 과정을 갖다 끊어야 되죠. 요 끊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간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산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다 어떤 문제 생깁니까? 그렇죠. 여기에 재고 있잖아. 재고, 재고. 요 넘어왔던 거, 그죠? 어느 기준을 끊으니까. 요 시점에도 재고 있죠. 그렇죠? 물론 이것도 요게 재고 남게 남을 수 있잖아. 처음에 주문해가 만나보면 약간 재고 남게 남을 수 있겠죠, 그죠? 기초는 없죠. 기만은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예, 요 기만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기초는 없지만. 이거는 기초에 넘어온 게 있잖아. 여기서 넘어갔다 계속 만들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러면은 여기 들어간 게 뭐죠? 재료비 노무비 경비고, 요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제공품이라 하거든요. 제공품. 예, 보세요. 재료가 우리 공장에 들어가잖아. 들어가서 나오면 뭐가 되죠? 제품이 되죠. 이 완제품이잖아. 완제품. 그런데 재료도 아니고 제품도 아닌 거. 즉 미완성품. 제조 공정이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제공품이라 이러거든요. 제공품, 재료, 제공품, 제품 이렇게. 요걸 제공품이라고 부릅니다. 기초, 아니 미완성품이니까 기초 제공품, 요걸 뭐라 한다? 기말 제공품. 그럼 기초는 요게 요 이게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다가 기초는 어떻게 하고 더하고 기말 어떻게 기말 이게 안 들어갔잖아. 기초는 여기 들어갔죠, 그죠? 더 해줘야 되고, 기말은 요, 남아있는 거, 요, 다음에 넘어가는 거 빼야 되겠죠, 그죠?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자, 요걸 잘 보세요. 재노경에다가 기초는 더하고 기말 뺐다, 그죠? 결국은 재노경 요거잖아, 요거, 요거. 그죠? 여기에다가 기초는 더하고 기말 뺀다, 그죠? 그래서, 네. 자, 요거 하세요. 요거 이제 요 제가 요 발해드릴게요. 이렇게. 예. 네. 여기에 기초 제공품. 여기에 기말 제공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기초 제공품을 더 한다고 그랬잖아, 그죠?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요거 뺍니다, 그죠? 그 여기 요리 되죠, 그죠? 그럼 요거에다가 요거 뺀게 요거잖아. 여기 뭐죠? 제조원가. 여기 바로 제품이잖아, 제품. 완성품. 그죠? 제조원가. 자, 여기 뭐죠? 제로비 놈의 경기잖아, 그죠? 여기에다가 기초는 더하고 기말 뺀 거잖아. 그러면 요거 나오잖아. 요거 구하는 게 제조원 구하는 거다. 요게저는 우리가 이름을 뭐라 부르느냐? 제공품이다, 이래 부릅니다. 알겠죠? 요계정. 예. 그럼 이제, 예, 정 하나 나왔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하나 또 뭐가 나오느냐? 요게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 했으면 제품이잖아. 그죠? 제품, 완성품이니까 제품 나왔다. 그 제품에서도 마찬가지 기초제품 재고 있죠. 그죠? 기초제품. 또 기말제품. 그죠? 6번. 요 제조 원가가 요거 있잖아, 그죠? 여기에 바로 제조 원가 되죠, 그죠? 제가 이렇게 적을게요. 요래 요래 한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니까 여기 요래 오잖아, 그죠? 요 원래는 이제 이 대치될 때나 예? 여기 제품 계정 하면 제품이니까 여기 오면 요 계정 와야 되죠. 요 제품으로 와야 되는데 하면 또 헷갈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제조 원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 중요한 게 뭐죠? 금액이 중요하잖아, 그죠? 제조 원가, 아 여기 제조 원가 같은 거다. 그럼 보세요. 얼마? 100원에 만들었는데, 기초에 남아있던 제품에다가 기말하면 빼고 나면 이건 팔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여기 뭐죠? 매출원가죠. 얼마? 학교 갔다 오지, 이렇게. 요 매출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여서 매출. 팔게 되죠, 그죠? 매출. 예, 요게죠. 이게 이제 원래는 재료비 계정 하나, 농업비 계정 하나, 경비 계정 하나, 제조관리 하나, 그 다음에 제공품 하나, 제품 하나, 그 다음에 매출원가 하나, 그 다음에 매출 계정 하나, 그 다음에 월차 손익 하나, 연차 손익까지 하면 10개 되잖아. 10계정이긴 한데, 10계정. 예. 10개 되죠, 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재료비 계정, 농업비 계정, 경비 계정, 제조간접비, 그 다음에 여기 제조, 제공품. 알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제품, 그 다음에 매출원가. 매출. 이건 이제 월차 손익. 매월 마감하다. 월차 손익. 1년에 하면 연차 손익. 10개 나오죠, 그죠? 그냥 10계정이라고 부릅니다. 원가의 단위도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원가의 구성도라 하기도 하고. 근데 원래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필요 없고, 요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알겠죠? 그래서, 지워버릴게요. 요거 두 개. 계정. 예. 우리 실제, 이제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필요한 거는 요것만 알면 됩니다. 다른 거는 뭐 그냥, 예, 나중에 또 추가에 필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요거 두 개만 또 기억하세요. 요거 두 개. 기초제공품에다가 직접재료비, 직업재료비, 직업재료비, 제조간접비, 요거 제조원가, 기말제공품이다. 그죠? 요 기초제공품, 기말제공품, 제조원가, 매출원가. 이 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매출이 나온다고. 자, 이리 오세요. 보세요. 이리 오세요. 자, 하나 무슨 계정? 제공품 계정. 이리 오세요. 또 하나 뭐죠? 제품 계정. 요거 뭐죠? 제공품. 요거 뭐죠? 제품. 알겠죠? 자, 요거 뭡니까? 기초 제공품. 요거 뭐죠? 기말 제공품. 요거 뭐? 기초 제품, 기말 제품. 요거 뭐죠?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요거 뭐? 제조 원가. 요것도 제조 원가. 요거 뭐? 매출 원가. 한번 더 시작.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요거 뭐? 기초 제품, 기말 제품.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요거 제조 원가. 요거 제조 원가. 요거 매출 원가. 자, 다시 시작. 기초 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제조원가, 기말제공품. 알겠죠? 요거는 기초제품, 제조원가, 매출원가, 기말제품. 여기다 뭐가 있고, 플러스 이익, 또 뭐, 매출. 요거 좀 암기하세요. 뭐, 크게 암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벌써 암기했죠? 그죠? 자, 보세요. 뭡니까? 기초제공품, 직업재료비, 직업농업비, 직업경비, 제조간접비, 요거 뭐, 제조원가, 기말제공품.
기초제품, 제조원가, 매출원가, 기말제품, 이익, 매출. 알겠죠? 요걸 좀 기억하시고. 요, 우리가 기초제공품, 기말제공품을 해도 다른 말로 월초제공품, 월말제공품. 같아, 그죠? 왜냐면 월말, 월초를 쓰는 거는 원가는 이제 보통 1개월 기준 하거든. 빨리 해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제 월, 월, 차, 월, 이월. 전월, 이월 이런 말 쓰면 차기 안 하고, 보통 이제 전기, 차기 말 대신에 차월, 전월 이걸 많이 쓰거든요. 예, 그래서, 아, 이렇다 아시고. 알겠죠? 예, 여기죠. 요것도 이제 기억했죠, 그죠? 예, 그러면은, 원가 회계의 시험 문제가 뭐냐? 가로넣기 문제입니다. 이거 가로넣기. 요거 구해봐라, 요거 구해봐라, 요거 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가로넣기 문제. 알겠죠? 첫째, 가로넣기. 어, 그 원가 회계에서 첫째, 그죠? 가르넣기다. 알겠죠? 문제 모양이 여기에서 가르넣기 문제. 주어지고 나서 요거 구해보세요. 요거 구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가르넣기 문제. 알겠죠? 가르넣기고. 두 번째는 뭐냐? 요거. 제조 간접비. 알겠죠? 제조 간접비. 배부를 어떻게 하느냐? 제조 간접비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제품을 만들 때는 관계없죠, 그죠? 한 어떤 요 공장 안에서 두개 이상 제품을 만들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런 제품 만든다, 그죠? 만들 때 우리가 여기에 옷을 만들고 옷, 의자도 만들고 칼을 만든다, 그죠? 이를 만들 때 여기에 만약에 이게 전기로 들어간다, 형광등. 여기는 수도. 여기 이 건물에 말하면 강가 삼각기라든가, 그죠? 이 건물에 말하면은 집시 있죠, 그죠? 집시. 등등, 그죠? 이런 비용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이런 비용들, 전기요금, 수도요금이라든지 집시 같은 것도 이게 원가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 이걸 우리 뭐라 하느냐? 제조 간접비라 하거든요. 제조 간접비. 그 요걸, 요게 배부해줘야 되잖아, 그죠? 각 제품에. 어떻게 배부해줄 거냐? 이러면 배부해줄 거. 배부 방법이죠. 배부해줄 거. 예. 여기에 대해서 공부해 본다. 알겠죠? 아, 요, 배부해 주는 거. 물론, 이제 여기 또, 하나, 또두개더 있습니다. 예, 하고, 이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요거구나, 요거. 아, 기말제공. 요거, 기말제공. 어떻게 구할 거냐. 요거, 요거. 즉, 우리가, 보세요. 예. 월말 되잖아, 그죠? 기말에. 요, 예를 들어서 요 만들고 남아있는 게 있잖아, 그죠? 기말에. 우리 기말에 지금 오늘 현재, 1월 31일 현재, 요거 얼마 재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 공장에. 오늘 현재 지금 남은 재고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올수록 해야 되죠. 그러고 나서 공장에 들어가서 그 남은 하나하나 체크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 말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손실도 많이 생기죠, 그죠? 일단 이거 공장을 그죠? 가동을 못 하니까. 그래서 요런 불편함을 감수 그죠? 요걸 덜기 위해서 알겠죠? 이걸 우리가 공식 인위적으로 계산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0개를 넣었는데 10개를 넣을 때요 재료비 돈이 얼마 들어갔느냐? 돈 1,000원 들어갔다. 요, 지금 현재 완성된 7개 완성되었더라. 그럼 기말 3개 남았잖아. 그죠? 그럼 3개 요 얼마고 300억이겠지, 뭐. 그죠? 요거 구해보는 거, 요렇게. 한 10개 들어가는데 1,000원 돈 들어갔다. 7개 완성되었고, 기말에 미완성이 3개 미완성이다. 요 3개 얼마고, 이 말이죠. 요거 계산해보는 거. 요걸 계산하고 평가한다, 이렇게 하나. 기말 좀 평가. 계산해보는 거다. 평가한다, 이런 표현하거든요. 평가. 기말제공 평가해보는 거. 그죠? 알아보는 거. 요거 세 개. 포인트, 핵심 요거 세 개입니다. 요거. 가로넣기 문제. 요거 반지 배부. 기말제공. 요거 하고 나면 원가회계 다 끝나버리죠. 원가회계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관리회계로 넘어가요. 관리. 이제 원가 요걸 자료를 가지고. 알겠죠? 우리가 말하면은, 유리, 이제 어떤 이제 예상했을 때 하고 실제하고 구분해서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익이 남아서 유리하고 불리한 거죠. 손해가 불리한 거잖아. 그죠? 이런 거. 또, 표준과, 표준을 했는데 실제하고 차이 분석. 이런 거. 알겠죠? 예. 그리고 내가 요런 분필, 요런 거 갖다가 몇 개를 팔아야 본전이냐. 몇 개를 팔아야 본전이냐. 얼마치를 팔아야 본전이냐. 또는 내가 월 수익을 100만 원 얻기 위해서는 몇 개를 팔아야 되느냐. 이렇게 손익분기점 분석해 보는 거. 알겠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 해결을 구분해서 원가 해결과 관리 해결을 나눠준다. 알겠죠? 원가 해결과 관리 해결. 묶어서 우리가 원가 관리 해결다 하기도 하고, 원가 해결을 하기도 하고, 관리 해결을 하기도 하고, 원가 관리 해결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죠? 우리 시험, 주택가 시험은 원가 파트는 이렇게 나오고, 여기다 플러스 뭐가 있다? 관리 파트가 있다. 그죠? 관리 해결까지 한다 하는 걸 이해하시고, 일단 원가는 요거다. 핵심이 요거죠. 요거. 알겠죠? 요거. 예. 그래서, 아, 요거 두개 가로넣기 문제라 했습니다. 가로넣기, 그죠? 가로넣기 문제. 먼저 요거부터 하나씩 해 나가겠습니다. 요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요게. 가로넣기 문제. 일단은, 예. 우리 뭐 가로넣기 이제 표준 문제부터 해볼게요. 예. 가장 기본되는 문제, 그죠? 예. 교재는 400, 예, 거기 보시면은, 잠깐 교재 좀 찾아드릴게요. 예. 475쪽에 10번 문제 한번 보세요. 예. 400, 요 표준 문제입니다. 예. 475쪽에 10번 문제 한번 보세요. 1년도와 1년도 기초와 재고자 산 거야, 그죠? 발생과 다음 것 같다. 예, 잠깐만요. 예. 10번 문제입니다. 예.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묻잖아, 그죠?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물었으면 일단은 매출원가를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요거가 이 말이잖아, 그죠? 매출원가, 그렇죠? 예. 자, 일단은 우리가 10번 문제가 쉬운 문제 아닙니다. 예, 이 문제는 쉬운 문제 아닌데 하여튼 매출원가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예, 이 기본 문제 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 좀 쉬운 문제는 더 쉽게 풀수 있잖아, 그죠? 일단 자, 이거 보세요. 그럼 자, 보세요. 그럼 요 요구한다, 그죠? 매출원가 얼마고 요구해보자. 그 요거는 무슨 계정? 아, 제품 계정이다, 그죠? 여기는 뭐 기초 제품, 기말 제품, 요거는 뭐죠? 제조원가잖아, 그죠? 요구하는 겁니다. 문제가. 일단은 자 주어진 자료 한번 볼까요? 기초 제품 완제품 나와 있네요, 그죠? 1월 1일은 기초고 10월은 기말이죠. 기초는 9만 원이고 기말은 10만 원이다. 여러분들 지금 같이 하고 있죠, 그죠? 예, 연습 문제, 연습장에다가 여러분들 같이 하세요. 예, 저하고 같이 합시다. 저 해보셔야 돼. 어차피 또 해줘야 되잖아, 그죠? 예, 그, 저하고 강의, 제 강의 들으면서 같이 풀어보시면 그 복습이 되니까, 같이 해나갑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했죠. 기초 얼마죠? 9만 원. 기말 얼마죠? 10만 원. 요거 구하잖아, 지금. 지금 우리가 구하면 요거다, 그죠? 요거 구하면 되는데. 요거 구하면 이제, 요거 구하면 요거 알수 있죠? 그 제조 원가를 보니까 제조 원가 없네. 이게 주어지면 너무 쉽잖아, 문제가. 안 주어집니다. 아하, 딱. 이게 보니까, 우리 저기와 상품에서, 그죠? 구할 때. 상품하고 매출 채권, 그죠? 또는 상품하고 매입 채무에 연결시키기가 하던 문제 있잖아. 기억나죠, 그죠? 예. 아, 그거 같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 같은 원리잖아. 그래서 제가 우리 제목에서 T계정 4개 했잖아. 그죠? 상품 2개. 기억납니까? 기초, 기말, 매입, 매출원가 하나 하고,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익, 이렇게 두 개잖아, 그죠? 하고, 매출 채권하고, 매입 채무 해서 네 개잖아, 네 개. 그죠? 상품 두개 하고, 매출 채권, 매입 채무, 그 T 계정 네 개. 그 다음에 원가에서 요거 두 개. 모두 여섯 개. 더안 씁니다, 저는. 네, 요걸 끝나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 지금 구하는데, 요거 모르니까, 아, 여기서 구해 와야 된다, 그죠? 아, 그래서, 여기 필요하다. 무슨 계정? 재원품 계정. 여기에 뭐? 제조 원가. 요걸 구해와서 대입해야 되잖아. 이해되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요걸 구하기 위해서, 이제 요 보대를, 자,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죠? 기초 재공품, 요 뭐, 기말 재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그죠? 재, 노, 경, 간.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재, 노, 경, 간. 알겠죠? 예. 그러면 또 이제 대입합시다. 아, 요거부터 대입할게요. 재공품. 기초는 얼마죠? 7만 원. 기말 얼마? 8만 원이죠, 그죠? 요게 7만 원. 요 8만 원이다, 그죠? 자, 재료비 한번 볼까요? 재료비. 재료는 가만 보니까 원재료 나와 있네. 재료는 기초에 5만 원이고 기말 6만 원이다, 그죠? 그런데 재료 구입도 나와 있네. 아, 재료 자료는 3개 나왔네. 3개. 3개다, 그죠? 재료, 기초, 기말, 매입이 나왔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는 재료 썼는 거 구하잖아. 자, 다시 할게요. 재료 구입을 여기 적는 게 아니고 소비, 소비. 물건을 만들 때 얼마 소비됐냐 쓰는 거죠. 소비. 그러기 위해서는 구입했는 데다가 기초는 더하고 기말 빼면 되잖아. 그죠? 재료를 사왔는 데다가 기초는 더하고 기말 빼면은 썼는 것 나오잖아. 소비. 이해하시겠죠? 예. 자, 보세요. 그러면 기초 구입이 30만 원이잖아. 그죠? 30만 원에다가 재료 기초가 5만 원 있죠? 5만 원 더하고 6만 원 빼버리면 얼마? 29만 원 썼다. 됐죠? 다음, 농업이 볼까요? 농업비는 임금 나와 있네? 어, 임금 25만 나갔다, 그죠? 25만 원. 어, 경비는 없네? 예, 자, 여기서 우리가 보통 요거는 둘 중에 하나 나와요. 여기 나오든 여기 하나 나오는 대부분 이게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요게 안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경비는 없는 경우가 많다. 직접 경비는. 왜? 대부분 간접 경비니까. 문제에서도 둘다 주어질 때도 있고, 요거 없으면 요거다. 알겠죠? 이게 주어지면 이거 없다 보시면 돼요. 요거는 중에서 하나만 보도 나와요. 실제. 우리 문제 풀다 보면 알겠지만은, 둘다 나오는 게잘 없습니다. 하여튼 나오면 해주고, 없으면, 하나 없으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 이거 없으면 안 되는 데가 아니고, 알겠죠? 이게 없더나, 이게 없으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됩니다. 알겠죠? 예,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보니까, 경비는 없네, 그죠? 없으면 제로. 그럼 빵. 없다. 그 제조 간접이 얼마? 32만 나왔네? 어? 끝났죠? 끝났잖아, 이제. 그러면 여기서 구할 수 있잖아, 그죠? 그렇죠? 요걸 요 대입하면 답 나와버리잖아. 아시겠죠, 그죠? 자, 이거 얼마 계산해볼까, 이제. 얼마죠? 93만에서 85만 나오네요. 여러분들 이제 계산해가지고, 7, 29, 25, 30 더해가지고, 빼기 8하면 되잖아. 그죠? 예. 그죠? 80 맞죠? 그죠? 제조원 거 85만 원이다? 이거 대입하면 되잖아. 예, 대입하면. 얼마? 84만 원. 정답. 요래 구하는. 아시겠습니까? 예. 요래 구하는 것이, 우리 요, 말하면은, 가르기 문제 가장 기본이다. 기본 문제다. 요게 가르기 문제에서 기본 문제가 요거다 생각하시고 요걸 가지고 풀어보세요. 알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예, 곧 뒤로 가서 18번을 풀으셔야 되는데 요 18번 문제 아,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예. 똑같은 문제죠, 그죠? 갑 제조회사 기초와 기말조 다음과 같다. 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몇 초론가 구해보세요. 이래서 몇 초론가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여러분들 한번 구해보세요. 예. 구해주시고, 제가 한번 구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예.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 한번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